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최근에 옥중 편지를 써서 또다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옥중 서신을 써가지고 책임을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회유를 받았다, 또는 검사에게 회유를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격하고 검사들의 회유를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검사들이 술 접대를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 전부 다 공작성이다, 부탁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 쪽의 핵심 인사인 이모 변호사가 부탁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회유 받아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다음에 이 보석도 나갈 수 있고 그런 입법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자, 가짜 이 서신을 썼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본인이 또 직접 나오게 됐습니다. 자, 가석방으로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도주하려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지금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인은, 자, 원래 제대로 하면 7, 8년 정도 받으면 되는데, 자, 그렇게 회유에 넘어가가지고 30년 감옥에 섰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에 그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썼습니다. 자, 거기에는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김건희 여사를 주범으로 만들려고 공작을 했다 하는 대목들이 들려 있습니다. 자, 이 김봉현 씨는 지금 민생경제연구소에 대해서,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정치 공작의 선봉대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지금 월간 조선이 보도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재명과 함께 민주당의 정치 공작의 선봉대가 바로 민생경제연구소다. 자, 이 민생경제연구소는 지금 안진걸이라는 자가 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김봉현 씨의 편지 일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생경제연구소는 2021년부터 2022년 대선 기간에 이재명 후보 비선 캠프 역할을 하면서 거의 매일 저녁에 전현직 청와대 고위직과 그리고 정부 고위직과 모임과 회동을 진행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때 모임 식사 비용도 기업인들이 결제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북한으로 따지면 이게 통일 전선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 전선부는 북한의 대남 공작 부서로 대남 정치 선적 공작을 하는 부서인데, 자, 민생경제연구소는 좌파 성향의 시민단체로서 이 단체를 이끄는 수장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지금 대선에서 비선 캠프를 조직했는데, 거기에, 자, 이 모임 자체를 진행하고 또 모임 만들어 놓으면 거기는 대기업인들이 와서 식사 비용들을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안진걸이라는 자가 민생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자, 이재명의 중앙대학교 법대 후배입니다. 자, 이게 안진걸 잠깐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안진걸의 정보. 거기 보면 지금 1972년 전남 화순군에서 태어났고, 화순 초등, 중학, 그리고 광주 인성고등학교,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NGO 행정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 중앙대학교 재학 시절에 법대 학생회장 등의 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했고, 졸업 이후에 1999년 참여연대에 들어가서 시민권리국 관사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에서 시민참여팀장, 민생팀장, 협동사무팀장을 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졸업 후에 바로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졸업해서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이게 직장, 시민단체가 직장이다 하는 겁니다. 자,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위험 대응 국민 촛불 집회 당시에, 자, 이걸 기획해서 구속됐기도 했고, 박원순이 참여연대를 떠난 뒤에 창립했던 희망제작소에서 사회창안팀장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촛불 시위 때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행동 공동대변인을 맡기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진걸은 2018년도 뉴스앤뷰와의 인터뷰에서 대학 시절에 기억할 만한 일에 관해서, 자, 법과대 학생회장으로 학생회를 사랑한 청년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학과 MT 때 선배인 이재명 시장이 신고 있던 구두에 소주를 한 병 따 마시라고 주면서 원샷을 시켰던 아찔하면서도 정겨운 기억이 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중앙대학교 법대 선배니까, 그래서 소주를 구두에 한 병을 다 따라가지고 그걸 원샷 해라 했다. 그게 아찔하면서도 정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봉현은 편지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경제연구소 팀들을 가장 고생이 많은 팀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안진걸 소장에게 자주 연락해서 격려를 직접 한다고, 자, 민생경제연구소 관계자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안진걸은 다수의 괴담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는데, 매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오는
나와서 북한 찬양 전력 논란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몰카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을 할 때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 이 최재형이 기자회견을 할 때 국회 옆에 바로 오른쪽에 서 있던 사람이 안진걸이었습니다. 자, 안진걸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전 기획재정부 차관의 사촌 동생이기도 합니다. 안도걸 전 차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습니다. 자, 이 안도걸 차관은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 남구 의뢰 공천을 받았는데, 자, 경선에서 친낙계인 현역의 이병훈 의원을 꺾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재지변이 없는 한 여기서 당선될 것이다. 배지를 단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안진걸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김봉현 씨에 따르면은 자신에게 매일 구치소를 찾아와서 검찰을 믿지 말고 민주당 편에서 검찰을 공격하라. 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겠다. 설득했어. 그래서 허위 옥중 편지, 과거의 허위 옥중 편지를 쓰게 한 장본인인 자, 이모 변호사도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민생경제연구소가 말하자면은 공작의 선봉대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김봉현 씨는 자, 이 변호사 지금 자신에게 과거에 이렇게 허위 옥중 서신을 제기했던 이 변호사가 자신을 이용해서 구속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피의자에게 자, 김건희 여사가 의혹의 중심이라는 취지의 가짜 편지를 쓰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 가짜 편지. 자, 이렇게 다 공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작을 일으켜가지고 과거도 현재도 앞으로도 그래서 총선 내내 지금 공작 위험이 아주 크다는 겁니다. 자, 김봉현 씨는 자, 이 변호사는 이런 사실 즉 도이치모터스 정치 공작이 이재명 후보 캠프에도 보고가 됐다 이렇게 말했고 자, 이 변호사가 이번 일을 성공하면 그야말로 영웅이 되고 대선의 1등 공신에 대해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허위 옥중 편지를 쓰게 했던 그 변호사가 바로 지금 민생경제연구소 법률위원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걸과 관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안진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가 지금 영상을 잠깐 찾아보니까 지금 이 공천 과정에서 지금 이 비명계들 막 압박할 때 안진걸이가 여기 이제 앞장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안진걸이가 자 이게 뭐 고민정 뭐 임종석 등등에서 빨리 후배들에게 자리 물려주라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님, 임종석 최고위원님 오늘 내일 입장을 대승적으로 그렇죠.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죠. 국회협회 짬도 못 따른 이은영 소장님, 김종욱 박사님, 박영기 노무사, 임지영 소장님, 김지호 당대표 부실장님, 이런 분들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전대협 주신 오빠, 다선 의원님들? 후배들에게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본인은 사선, 오선 무조건 해야 됩니까? 아니 이렇게 이분들 컷오프 됐을 때 한마디로 했습니까? 우리 후배들 왜 저 사람들 열심히 자중화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싸운 분들인데 왜 저분들이 잘리냐? 나를 잘라라! 한 놈이나 나섰습니까? 그래놓고 험지가라 그랬다고 이 난리 피웁니까? 고민정 최고위원님.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을 대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해서 이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김봉현 씨의 폭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 김봉현 씨의 저희를 모르겠다. 이 변호사는 김봉현 씨에게 옥중 편지를 작성한 혐의로 작년 3, 4월에 두 차례 걸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습니다. 자, 여기에 김봉현 씨는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 도이치 의혹으로 역글이 한 이게 바로 민생경제연구소다. 자, 이게 실체를 보니까 안진걸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의 중앙계 법대 후배더라. 자, 그러니 지금 여기에 주변의 외곽단체들, 이재명은 그걸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고, 자,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김만배를 중심으로 한 대장동 팀들이 대장동과 백현동, 여기에 또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걸 보면은 자, 끝도 한도 없다. 그래서 파고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이재명의 범죄 행위는 너무나 많고 그 주변에는 거기에 기생하거나 파생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 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